그 스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너는 아버지가 목수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세요? 아, 너는 스님이 되면 성공하겠다. 이웃에 사는 친구가 원불교 도인 선생님이 계시니까 인사드리러 가보자. 예, 저 고향이 김천입니다. 아이고, 우리 고향하고 똑같네. 맞아. 그러셨어요. 에. 그러면 형제는 몇이냐? 딸만 일곱입니다. 아이고, 그것도 우리 집하고 똑같네. 똑같다고요? 예, 그러시면서 참 희한하다. 너는 커서 저무출신 해야 되겠다. 저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왕궁의 부귀도 버리고 출가를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가? 하나하나 제 마음을 조복받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식사할 때도 반찬도 평등하게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반찬도 고루고루 먹어야 된다. 잡념들이 생겨나니까 이게 음력이 아니냐. 그래, 나는 종급사님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모시고 살면서 마지막 떠나면서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너하고 살면서 참 편안했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찬타원님께서 현장 교화를 열심히 하셨던 그런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유성교당과 대정교당 부교무를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 교화의 초대 교무로 공주교당에 이제 발령을 받게 되셨어요. 예, 어떻게 또그 교당을 이루게 되셨는지 그 과정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공주라 하면은 이제 교육도시로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나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교당이 없는 것을 이제 균타원 종사님께서 늘 말씀을 하셨어요. 공주 교당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한번 가보자고 그러시고는 그 공주의 최응진, 카나다 교무, 최응진 교무 누나가, 친누나가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사대 교수로 계시고 살으셨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서 이제 설득을 해가야겠다고 그러시면서 균타원님께서 전주 사려실 때, 전주에서 교화하실 때, 이때, 인연이 예, 되셨대요. 이제 안면이 좀 있었대요. 그렇군요. 그리고 최응진 교무의 추천인이었고, 아, 그러셨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아르시고 하니까 가서 이제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공주에다가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은 불교 신앙을 하면서 어느 절에 총무 역을 맡고 있었어요. 누나가요? 네. 그런데도 이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원불교에 이제 교도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이제 처녀 때 이미 교도가 되긴 됐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불교로 간 거죠. 그래서 그분을 인연으로 해가지고 교당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70만 원을 주고 전세 독채를 하나 얻었어요. 조그마한 가정집. 근데 거기서 이제 교화를 시작하려고 이제 제가 이제 갔었는데, 저는 그냥 기쁘더라고요. 그냥 할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푸른 꿈을 안고. 아무 생각도 없이 가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해봐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 우리 앞집, 우리가 앞을 보고 있고 바로 우리를 바라보고 또 주인집이 있었어요. 근데 주인집은 계단이 있어가지고 오토바이가 못 다니니까 이 주인집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려면 꼭 우리 집 대문으로 나갔어요. 근데 저는 그 경상도에는 인사가 어디 가십니까? 이런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딱
대문 앞에서 만나서 아, 네. 아무 말도 않기도 그렇고 네네네. 그럼 어디 가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더니 정면으로 나를 탁 바라보더니 내가 어디 가면 뭐 하려고 가수하냐고 물어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분이 시비 거는 줄 알았나 보다. 괜히 오해했나 보다. 그 경상도 인사가 잘못했는가. 그래서 그냥 무안해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날 간섭하려고 드냐고 막 더 큰 소리로 내가지고 야단을 하니까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네네. 방으로 얼른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가만히 앉았으니까 네. 빨리 나오라고 봐. 어머어머. 따지는데 나갈 수도 없고 나중에는 몽둥이를 가져와서 막 마루를 탕탕 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랑 부인이 나와가지고 막 네가 왜 그러냐고 막 말려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이제 아들이 나가버렸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게 날씨가 안 좋으면 신경질이 발해서 환자다. 그러니까 환자니까 좀 이해해달라고 사정을 하시는데 그걸 당하고는 도저히 그 집에 살 수가 없더라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네, 그래서 대전으로 가가지고 균타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교부장님이셨나 봐요. 네, 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네. 말씀을 드리니까 네. 안 되겠다고. 그리고 그 첫날 이제 와가지고 하루 종일 집을 어디로 돌아다니는데 마땅한 집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다니다가 이제 저녁 때 어둑어둑해질 때 네. 오늘 복덕방 앞을 지나가는데 네. 19평짜리 집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집에 한번 가보자고. 네. 그러니까 큰 길가에 사대부고 옆에 큰 길가에 세모로 된 19평짜리 집이 있었어요. 집이 세모예요. 세모면 어떻게 불편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쪽에 작은 데는 잘라가지고 식당하고 이제 방을 하고 방을 하나 하고 그 조금 큰 데는 법당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하고 어쨌든 내 집이 생긴다라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네. 19평짜리를 1,900만 원에 계약을 했어. 네. 당장에. 네. 당장에 계약을 하고 이제 그 교구장님께서 서둘러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사니까 어찌나 좋은지 내 집이라는 것에 대한 편안함. 네. 그래서 참 행복했어요 그 집에서. 그 집에서 이제 교화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대구에 달타오님을 뵈러 갔었어요. 네네. 그때 달타오님께서 넌 어떻게 사냐? 그래서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19평짜리 집에서 좋다고 살아? 그래가지고 교화가 되겠냐? 그러시면서 당장에 가가지고 집을 알아보라고 나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네. 당장에 알아보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네. 집을 옮길 생각이 나가지고 공두로 와가지고는 집을 알아보니까 마침 그 일본 적산집이 예, 예. 45평짜리 집이 하나 났어요. 그래서 일본 집은 수리를 이렇게 잘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예, 예. 그 집을 사가지고 법당도 꾸미고 방도 넣고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집 수리를 해서 방이 생기니까 하숙을 쳤어요. 아. 사대부고 학생들. 네네네. 하숙 치고, 네. 그, 이제 그 사람들 또 나가고 나서, 이제, 청년, 사대, 공주사대 다니는, 네네. 온법준이라는 청년, 청년이 이제 우리 집에 하숙을 하게 되고,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영명고등학교 다니는 오우성이라는 학생이 오게 됐어요. 네, 우리 저기 출가하신, 오우성 선지님이요? 네, 예, 지금 효도병원, 예, 효도병원장님. 네네네. 오우성 교무가. 아, 그때 학생이었어요. 하숙을 했어요. 그러면서
학생 교화를 영민고등학교 학생들 오고 사대부고 학생들 오고 해가지고 학생회가 참 잘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하숙으로 처음에 이제 경제적인 기반도 마련도 했지만 그렇게 교화를 처음에 시작을 하셨네요. 예. 거기서 그 사대 다니는 학생이 청년회 데려오고 또 이제 그 오성교무가 학생회들 데려오고 네. 그리고 또 같이 사는 또 오명선 네네. 간사가 있었어요. 공주여고 네. 다니는. 아, 간사도 있었어요. 간사도 있었고 네. 처음에는 이제 박도인 교무가 네네. 1년 살다가 부산으로 가버리고 그 후에 이제 오명선 이제 그 학생이 예. 공주여고 다니면서 그래서 공주여고 학생도 오고 이제 영민고등 학생들도 오고 사대부고 학생들도 해가지고 학생회가 너무 잘 됐었어요.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주교당이 이제 생활에 조금 여유도 갖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얘가 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가지고 네, 네.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고는 서울 가가지고 요가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전문적으로? 예, 예 전문으로 예.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것이 소문이 나서 네, 네. 이제 공주교대 네, 네. 교수님이 이제 알게 돼가지고 예, 예. 공주 교대 가가지고 강당에서 예, 예, 예. 교수님들이 학생들 대학에 가가지고요. 네, 학교에 가가지고 오. 강당에서 요가를 했어요. 그때 오. 요가가 포즈가 안 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뭐 물구나무니 뭐 이런 것을 하니까 막 입을 딱 벌리고 어우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니 보통은 이제 중고등학교는 많이 이렇게 그 요가라든지 다양한 이제 그 교활동을 하러 직접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학에 가서 요가 지도를 했다는 얘기는 좀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공주에 소문이 나가지고 네네. 공주 전문 간호 전문대에서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오, 좀 완전히 하고. 대학에서 인기가 많았구만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때? 요가로 그냥 굉장히 활발하게 교화 활동을 하셨네요. 네, 재밌었어요 그때.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예. 그냥 그런 요가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주 교당의 초창기 어려움을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것을 극복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다가 또 한 번 이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예, 예,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세 번을 네네. 집을 사가 이사를 한 거죠. 그래요? 5년 살면서. 네. 그때는 이제 어떤 분이 우리 사는 집은 45평인데 네네. 128평짜리 집과 막 바꾸자고 어머. 그 500만 원만 더 주고. 뭐 조건이 좀. 그 집은 이제 조금 이렇게 낡았어요? 시내 쪽으로 안쪽으로 좀 들어가기는 했었어요. 아, 약간 외진가요? 네. 그래가지고 하도 바꾸자고 예, 예. 이제 사정을 해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집에서 누가 돌아가셨대요. 아, 그래서 자기들은 조금 그에 대한 네, 어려움이 있다고 네네. 교당 그런 것이 극복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교당 자리예요? 그 교당 자리로 이사를 막 하고 예, 예. 집수리를 간단히 하고 나다 네네. 맞아. 인사이동이 부산으로 인사이동이 떨어졌었어요. 아, 그러신 거군요. 네. 그래도 이제 초대 교무가 완전히 지금 현재 교당 위치까지 완전히 자리 잡아놓고 나오신 상황이시었네요. 예, 그렇기는, 예. 예, 그렇기는 한데 예. 또 그게 이제 그때는 그때 그곳에 집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막 그곳에 집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그냥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게 돼버렸어요. 교당이. 그것이 그렇구나. 참 제 마음에 슬펐어요. 아. 그런데 기쁜 소식은 네네. 지금 새로 오신 교무님께서 예예. 큰 길가집으로 집을 옮긴다고 아. 저에게 지금 제일 처음으로 알려준다고 소식을 해줘서 제가 초대 교무님께 아니 지금 교무님께 네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교무님께서 초대 교무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서 네. 제일 먼저 알려드립니다 아이고. 하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허물을 벗은 것 같아요. 그 이제 공주교당 주임 교무, 초대 교무 5년간을 마치고 또 이제 부산교당을 거쳐서
김천교당에 발령을 받으셨네요. 네. 김천은 고향 아니신가요? 김천 고향입니다. 그 발령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제가 이제 부산에 살면서 몸이 안 좋았어요. 네. 설사를 가자마자 한두달 있다가 설사가 시작돼가지고 내내 설사가 나니까 도저히 여기 있다가 죽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종부사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옮기게 됐거든요. 근데 김천에 오니까 헛벽집, 헛벽에 기와집이었어요. 근데 그걸 들어가니까 어찌나 편한지 앉아도 편하고 누도 편하고 서도 편하고 어머 내가 왜 이렇게 좋지? 왜 이렇게 편하지? 그러면서 막 있다 보니까 언제 설사했느냐? 2년을 하던 설사가 언제 했냐는 뜻이 한 번도 안 일어나고 딱 거치더라고. 그래가지고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김천에서. 근데 김천에서는 이제 집을 지어야 된다는 숙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돈을 많이 모아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서 돈을 모아야겠다, 건축기금을. 그래서 천일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때 교도님들께서 합력해 주셔가지고, 매달 매달 그 건축 기금을 이렇게 적금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김천교당이 건축에 하려는 열의가 불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그 설계도를 하다가 말고 집들 못 짓고 애월로 가게 됐죠. 그러시군요. 그렇게 이제 그 애월로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애월은 이제 제주에 있는 교당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찬타원님께서 가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굉장히 교화에 많은 열정과 물론 이제 끊임없이 임지마다 그렇게 열정을 다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현장 교화에서 주임 교무로서 가장 활발하게 좀 오랫동안 계셨던 곳이 애월교당이지 않았나 네,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애월교당에 대한 또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교화 상황이 어떠셨는지. 네. 제주 애월교당은 제가 9년간 살았어요. 10년째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애월교당을 가는 날 몹시 비바람이 쳤었어요. 제주에는 바람이 네, 많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런데도. 기내 문이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죠. 근데 기내 문이 싹 열리는데 비바람이 싹 들어오더라고. 그때 제가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고생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리니까 우산을 쓰지 못할 정도로 세차게. 비바람이 불더라고. 캄캄한 때 이제 그렇게 교당을 들어가가지고 애월교당에 이제 교무님도 떠나시고 혼자 근데 부교무님이랑 같이 갔었어요 그때. 네, 같이 가서 이제 부교무님하고 둘이 있는데 금방 정이 들지 않대요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는 그냥 마음이 복잡하면은 밖에 나와가지고 탁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녔는데 교당 법당 앞에 좁다란 법당 앞에다가 좁다란 화단을 만들어 놨어요. 세면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 수순화가 피어 있더라고. 수순화가 바람에 불면 떨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도 이렇게 떨고 있어? 그리고 쳐다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그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도 수순화를 보고 마음을 달랬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책에서. 그것을 보면서 그래 다 그런 거야. 살다 보면 이제 정이 나고 그러겠지. 그러고는 이제 마음을 달랬는데 그때 애월교당에서 할수 있는 일은 어린이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린이 집에 한 40명 정도 네네.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 초대 교무님께서 그 큰 틀을 마련하시고 초대 교무님이 누구죠? 이명선 교무님. 아, 네. 큰 교 틀을 마련하시고 터가 네. 넓고 750평 정도 되거든. 네. 집을 참 천천히 지었어요. 지금도 그 집이 있어요. 아, 그래요. 쓰고 있어요, 법당으로. 그래서 튼튼히 지어가지고 거기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토요일까지는 어린이들이 법회보고 일요일은 그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에서 하고, 네. 네네네. 책상을 뒤로 싹 밀려놓고 월요일 법회보고 그리고 이제 또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저는 마음에 법당은 깨끗이 치워져야 되고 어린이집은 무엇을 많이 맞아요. 예, 꾸며놔야 되고 네네네. 그래야 그걸 보면서 참 모순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어린이집을 치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네네. 근데 그때 보니까 어린이집 운행하는 차도 이게 막 낡아가지고 네. 구멍이 나니까 베니다를 깔아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 아, 그러나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고 네, 네. 너무 무섭고 이거는 아닌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았어요. 예, 예. 그러다가 또 가장 문제는 제가 어린이 원장 자격증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이 어짜도 모르고 그냥 유사발령으로 예. 갔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디 모임에 가면은 무자격 원장이 어쩌고 하면은 막 네. 나보고 하는 것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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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네.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네. 군 저 직원 보고 어떻게든지 연수에 좀 보내달라 아. 막 사정을 했더니 이제 원장 자격증 따기 네, 위해서 노력을 네, 하셨네요. 세제대 네. 유경에 네, 네, 네. 내가 막 그때 시작이 됐었어요. 1, 2년 정도 됐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교육을 마련해 줘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서울에서 네. 두 달간 다니면서 이제 원장 자격증을 따고 자격증을 땄다고 어린이 집이 운영이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이 네. 있어야 되고 역량이 네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리 해도 누가 와야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그렇죠.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김천에 살 때 예, 예. 청년을 하나 만났어요. 김천이 집이고 네.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교당에 찾아와가지고 여기 다니던 학생의 출신인데요. 제가 여기서 뭐 전화를 기다려야 되니까 좀 며칠 있다가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너무 청년이 똑똑하고 역량도 있고 착하고 좋아서 아유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되냐고 김천에 취직하고 취직해서 돈 벌고 먹고 자는 거는 여기서 하고 그리고 나하고 살자고 그랬더니 두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할게요. 어머 세상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 2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숙이라는 청년이었는데 네. 그래서 직장을 다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정토를 시키면 좋겠다. 아. 그러면은 내조를 잘할 것 같으더라고. 네. 그 정토를 시키려면은 뭐 저 기술이나 그렇죠. 자격증을 따야지 네. 되겠다 싶어서 유아교육과를 가면 어찌냐고 얘기했더니 본인도 좋아하고 그래서 김천에 마침 유아교육과 있어가지고 네네. 김천대학에 보낼라 했더니 이거 들어가려고 하니까 딱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 네. 김천에 있어야 내가 도움도 받고 하는데 네. 이제 할 수 없이 보낸다고 해서 안 보낼 수도 없는 일이고 대구로 알아봐라 했더니 대구 계명대 유아교육과가 유명하답니다. 거기를 선택해가지고 두 달 만에 수능을 시험을 보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그 학생과 인연을 맺고 키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 청년을 데려왔어요. 네네. 내가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같이 하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청년이 이제 주임 교사도 하고 네네. 또 와서 보니까 차가 낡아서 못 쓰겠으니까 원장님
제가 운전할지 아니까 운전기사 월급으로 부검을 넣으면 되지 않냐. 네. 차를 사가지고. 네. 그렇게 자꾸 나보고 얘기를 하는데 저 젊은 사람을 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네. 너무 네. 어려우니까 네, 네, 네. 할 수 없이 이제 새 차를 사가지고 운전하고 주임교사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주인을 만나셨네요. 문서하고 에. 외교하고 아이고 일인 몇 명을 맡아가지고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 저기 그 군과 관계도 좋고 해가지고는 이제 어린이집 신축을 하나 따냈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을 짓게 돼. 아이고 그렇게. 그것이 참 어린이집 지어서 교단과 어린이집을 분리하게 된 거. 그러니까 새로 신축을 하셔가지고. 예, 너무 기뻤어요. 그러시군요. 예, 그것이 제 큰 기쁨이었고. 네네. 또 이제 이 학생이 네네. 저기 역량이 있어가지고. 학생회를 잘 키워야 된다고. 네. 청소년 그래, 교화에도 도움을 줬군요. 네. 그래가지고는 학교를 다니면서 네. 포스터를 붙여가지고 네, 네. 그림대, 그때 그림대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어울러오니까. 네, 네, 네. 교단적으로. 네. 그림대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막 수백 명이 어울러오려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객관적으로 네. 그 미술 선생님을 모셔다가 네네네. 평가를 해서 예, 시상도 예, 하고 평가를 그랬어요? 해가지고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참 재밌었어요. 학생들도 늘어나고 또 네. 이제 주분 교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것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잊을 수 없는 것은 원청 20주년 네네네. 행사를 하는데 네. 백두산 천지물과 네, 한라산 백록단 네. 물을 네, 네, 네. 떠서 합해가지고 네, 네. 통일을 기원하는 아, 그런 기도였어요. 네. 그때는 통일을 굉장히 그 기원하는 네, 네, 네. 그런 때였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원청 20주년에서 그 행사를 한다고 이제 물을 백록단 물을 합수하는 그런 것을 했었죠. 네. 백록단 물을 떠야 되는데 백록담은 아무나 내려가서 물을 뜨지를 못하거든요. 못 내려가게 하거든요. 근데 마침 우리 교도님이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해가지고 새벽에 남들 올라오기 전에 얼른 가서 뜨자고. 아, 백록담에 가서 직접 뜨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제주에서 한라산을 등반하는 코스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일 먼 성판악 코스라는 데가 5시간 걸리는 코스. 네네. 거기를 갔어요. 다른 데는 이제 휴양년이 돼가지고 못 네네. 들어가요. 네. 가가지고 그 물을 뜨는데 사람들 올까봐 빨리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내려가는데 돌이 막 축축축축 내려가지고 예,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중요한 기도니까 그를 네. 내려가가지고 정신없이 내려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물을 뜨는 사진이에요. 이것이. 여기가 그럼 백록담인 거예요? 그렇죠. 아, 백록담. 이게 이때 돌. 그러면 찬타운이 직접 합수할 때 물이죠. 예, 한라산의 백록담의 물이네요. 네. 네. 아, 그때 사진 물을 떠놓고 네.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아.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기도까지 그 하고 오셨어요. 통일의 예, 염원이 네. 너무 마음에 서려가지고 막 눈물이 비어도 쏟아지더라. 울면서 영주를 하는데 제 마음이 막 멀쩡하게 피어오르는 거라. 그래서 내가 목탁을 치고 영주를 하면서 눈을 탁 떠서 보니까. 건너편에 숲속에서 네. 사슴 다섯 마리가 아이고. 쫙 나와가지고 간격도 좀은 그렇게 정확하게 마치 합창단들 그 준비한 것처럼 네. 연습한 것처럼 네. 그렇게 딱 서가지고 이쪽을 바라보고 근데 영주로 하다가 저거 좀 봐 할 수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결국은 저 혼자만 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사슴들이 뭔가를 전해주고 싶었구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신념이 생겼어요. 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해서 잊지 못할 그런 제주의 그런 추억이 있었네요. 네. 그 애월교당에서 사실은 찬타원님께서 또 전무 출신도 배출하셨잖아요. 네. 네. 그때 교도회장님, 네. 이대 회장님, 예, 예. 김도정 회장님의 따님이 김법조라는 네. 청년이 있었는데 네, 그때 네. 직장을 다녔어요. 네. 이 청년은. 네. 근데 아버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서울대병원으로 안내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모시고 직접. 네. 그래서 진찰을 하고 치료를 받고 오셨었는데 네. 그때 따님이 이제 고마웠던 것 같아요. 야. 아버님한테 이렇게 해줬다 해가지고 고마워서 그때는 교도가 아니었는데 네. 떡을 해가지고 법회에 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떡을 교도님들이랑 나눠 먹고 네. 이제 막 입교하라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응급결이 안 한다 소리도 못하고 입교를 해가지고 법조라는 법명을 받았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저기 오사카 교무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입교를 네 쓰셨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네. 신심이 나가지고 이제 교육자가 됐죠. 아. 그 지금 오사카 가서 너무나 잘 살고 네. 또 많은 분들이 네. 도움을 주셔서 참 네. 감사하고 또 훌륭한 교무님으로 역할을 또 하고 계시니까 하고 있으니까 뿌듯하시겠어요. 네, 그럽니다. 네. 네. 이제 제주에서 원평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네. 원평교당에서 이제 사실 원평교당은 또 대산종사님과 또 인연이 깊은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교화 활동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원평은 성지잖아요. 네네. 성지로 지정은 안 됐지만 예, 예, 그렇죠. 대산종사님께서 거기서 네. 큰 힘을 얻으신 곳이고 자산종사님께서도 원평 구리골에 와서 네네. 많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참 원평 하면은 꼭 마음의 고향, 내 마음의 고향으로 네. 생각하고 했는데 어떻게 애월에서 원평을 오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네. 다 고맙다. 그게 역시 여기도 굉장히 땅이 높잖아요. 네. 2천 몇 평인가 막 네. 이렇게 됐어요. 네, 네. 제가 와서 또 좀 샀고 네. 살아 해가지고 네. 한 3천 평 될 겁니다 지금. 아. 근데 자산종사님께서 제가 부임을 할 때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거기 가면은 풀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오, 돼지가 넓어서 짐은 안 된다. 아. 짐은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 그 말씀을 하셔서 그래 풀한테 짐은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농촌이지만 거기는 이제 대산종사님 기운을 많이 받은 곳이라 교도님들이 참 좋으시고 네. 공부심도 있으시고 네. 뭔가 다 차분하시고 네. 교무님에 대해서 참 굉장히 그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교화하기가 네. 쉬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주에서 그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운전을 좀 하다가 왔거든요. 차를 가져왔어요. 네. 시골에는 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아주 그 차를 가지고 교화단 훈련을 참 재밌게 했네요. 동네, 거기는 네. 이렇게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예. 한 동네가 한 단이에요. 아. 그래서 마을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단, 아. 무슨 단 이렇게 해서. 네. 가족적인 분위기로. 꼭 한 달에 한 번씩 단회를 했어요. 아. 네. 교단. 네네. 그러면 오늘은 이 집에서 하고 내일은 저 집에서 하고 이렇게 막 장관해서 먹고 그게 법률에 굉장히 차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또 그 농사님께서 집을 지으셨잖아요. 네네. 법당을 짓고 생활관도 짓고 했는데 뒷마무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 가니까 그래서 제가 뒷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마침 그 정명은 교무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네. 정명은 교무님이 어린이집
담당. 예, 네. 교사 자격증이 네. 있어가지고 네. 그 교무님하고 내 원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집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월급이 한 달 유지비보다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법당 수리하고 생활관 수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원평에서는. 그리고 사실 제가 부경무복이 많아가지고 제일 먼저 서경수 교무님하고 제주에 같이 가가지고 네. 살 때도 서경수 교무님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네. 잘해줘가지고 네. 고마웠고 네. 또 두 번째로는 정경선 교무를 네. 만나가지고 그 교무는 제주에서 6년을 살았어요. 네. 6년을 살고 그 교무도 이렇게 참 재밌고 소녀, 네. 소녀같이 네. 그래서 바다도 한 여름에는 네, 네. 둘이 그냥 몸 빼고 가가지고 바다도 그 한담 바다 너무 한가롭고 좋거든요. 거기 네. 가서 막 물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또 장난도 치고 네. 그리고 정명은 교무님은 저하고 7년을 살았어요. 오, 원평에서요? 아니 제주에서 살다가 원평 까지 와가지고 네. 용병까지 와서 살았어. 아. 세 번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실력 있고 참 좋은 부교무님을 만나서 네. 제 생활이 참 더 행복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장상인 교무. 네네네. 네. 장상인 교무도 네, 울산에서 울산. 6년을 살았어.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해서 부교무님들하고 네. 오랫동안 사니까 네, 네. 서로 참 알고 네네. 참 그 마음이 네네. 너무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부경무님들 덕이 참 큰 것 같아요. 네. 천타원님은 영모묘원에도 근무를 하셨는데 그 영모묘원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영모묘원은 뭐 다 이루어놓은 곳에 네. 가서 있었기 때문에 크게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네. 이제 가서 보니까 풀베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 영산홍 묘목을 심어가지고 그걸 네. 가꿔서 네. 뚝에다가 네. 네. 이제 영산홍을 심었어요. 그 층과 층 사이에요. 네네. 거기. 네. 네. 언덕에다가 네. 네. 그런 걸 심어서 꽃을 보이면서 풀 매는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했고 그리고 이제 저기. 묘지를 팔아가지고 예, 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묘지를 봐서 관리를 하면 묘지 다 팔리면 관리비를 어디서 하겠어요. 아. 이건 아니다. 관리비를 아. 빨리 책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조금 소액이지만 일단 관리비를 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굉장히 좀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도 관리비를 끝까지, 추가 납부를 해야 되니까. 네, 끝까지 네. 밀고 네. 나가서 그때 관리비를 책정한 것은 아. 참 잘한 일 같아요, 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대원전 쪽이랑 예, 예, 휴게소랑. 예, 대원전에 그 추모할 수 있는 예, 예, 예.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대원전 안에다가 휴게실을 만들었어요. 예. 차도 뽑아먹고. 또 고인도 추모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또 이제 바깥에 장엄을 위해서 야생화 꽃밭도 만들고 재밌게 일했어요. 그때 아마 일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노동 일을. 네. 네네. 이제 그렇게 영모묘원에서 이제 마지막 임지인 울산교당에 이제 부임을 하셨어요. 네. 이제 제가 배운 이제 산타원님의 그 울산교당의 느낌은 굉장히 활발하게 교화를 하셨던 그런 그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곳에서 어떤 활동을 좀 하셨나요? 네, 울산교당의 네. 제일 유명한 거는 합창단, 네, 원음, 네, 네. 원음 합창단이잖아요. 네, 어린이. 네. 네, 네. 제가 가니까 이미 원음 합창단이 네. 창립이 돼가지고 2년인가 이렇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어서 이제 합창단을 하는데 이 합창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울산교당은 자타원, 이자원
님의 내외분, 네 분의 힘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봉사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주의를 하시면서. 그래서 교단에 뭐 행사에도 많이 갔고, 너무 자랑스럽고, 생각, 합창단 생각하면은 제가 얼굴에 미소가 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일본까지 가서 또 공연도 했고, 그렇게 12회까지 연주회를 하고 제가 떠나오면서 슬프게 막을 내리게 됐죠. 아, 그러면 10년 정도 거기에서 그 계속 교화를 하신 건가요? 8년 있었습니다. 8년요? 네. 울산교단에서. 그리고 합창단 말고도 군교화도 좀 활발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군교화가 막 시작되는 때라 우리도 이 기회에 군교화를 해야 되겠다 하고 두 곳에 군부대요? 군부대 두 곳을 맡아서 이제 군교화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것은 문화교화도 하셨죠? 네, 문화교화가 참 재미있었어요. 도자기, 그림, 차, 그리고 이제 또 교도님들의 그 재능을 모아가지고 원광 가족 작품 전시회를 했어요. 그걸 시작해가지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지금까지 그 이어지고 있거든요. 바자회까지 겸하면서. 그게 재미있었고. 또 이제 그 방과후 공부방. 그것을 개설해가지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 합창단이 쓰던 교실에서 방과후 공부방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재미있었고. 그리고 또 그 앞에 마침 이제 집이 나가지고. 우리가 안 사면은 또 우리 교화에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땅을 또 한번 사가지고 교당에 이렇게 이제 지금 한 적이 있었고. 근데 이 집은 이제 울산의 학생회 출신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교당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고 준비한 돈이었어요. 어머, 학생들이 또 그렇게 자발적으로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보태주고 우리는 조금만 해가지고 그 틀을 사게 됐고. 그리고 이제 초대 교무가 지어놓은 집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이제 리모델링을 했었죠. 그 집을.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연원교당도 내셨다면서요? 네, 그리고 초대 저기 교문 아니 정교무님께서 사놨어요. 땅을 사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또 연원교당을 내가지고 명청교당을 올 무렵 돼가지고 냈었죠. 근데 울산교당의 교도님들은 굉장히 합력을 잘 하셔요. 뭔 일을 하겠다 하면은 그냥 다 합력하시고 그렇게 해서 참 제가 살기가 편하고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은 그런 교당이었어요. 삶과 추억 W 이번에는 찬타원님께서 평상시 소중히 받들고 계신 법문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법문을 소개하시고 또 덧붙여서 한 말씀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품 8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길룡리 간석의 방언이를 시작하사 이를 감역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구인은 본래 일을 아니하던 사람들이로되 대회상 창립 시기에 나왔으므로 남다른 고생도 많으나 그 대신 재미도 또한 적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이든지 남이 다 이뤄놓은 뒤에 수고 없이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고생을 하고 창립을 하여 남의 시조가 되는 것이 의미 깊은 일이니 우리가 건설할 회상은 과거에도 보지 못하였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라 그러한 회상을 건설하자면 그 법을 제정할 때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여 참문명 세계가 열리게 하며 돈과 정이 골라맞아서 공부와 사업이 병진되게 하고 모든 교법을 두루 통합하여 한 덩어리 한 집안을 만들어
서로 넘나들고 화하게 하여야 하므로 모든 점에 결함됨이 없이 하려 함에 자연 이렇게 일이 많도다. 이 본문은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대종령 읽는 가운데 이 본문을 읽는 순간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이 다 이뤄놓은 곳에 수고 없이 지키기만 하지 말고 네가 고생을 하고 네가 창립을 하자. 그것이 내 신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곳에 있어도 뭐 내가 어렵게 산다 이런 생각을 안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일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누구는 어떻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걸 비교를 해보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 찬타원님은 퇴임하시고 현재 고창 수도원에 계시잖아요. 네. 그 수도원에서 생활은 어떠신가요? 그 현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퇴임을 생각하게 됐고 퇴임해서 어떻게 살까? 가만히 그냥 주는 것만 먹고 살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동창교육님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뭔가 생산적인 것을 하자. 이렇게 뜻을 모한 동창이 세 분이 있었어요. 동갑나기 셋이. 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갈까 여러 군데를 돌아봤는데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서타원 교무님께서 우리 집에 한번 와봐라. 말로 듣지 말고 눈으로 봐라. 그래서 고창을 갔었죠. 아. 와서 보니까 네네. 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도 좋고 네. 또 일이 있다는 것이 좋고 차밭도 있고 그래서 그냥 두 말 없이 와야겠다. 그렇게 해서 셋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하우스를 하나 만들어 달라 했어요. 농사를 지어보겠다. 예. 그러니까 40평짜리 하우스를 좋은 땅에다가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뭘 심으면 좋을까 연구를 하다가 모두 의논한 끝에 오이꽃을 심자. 오이꽃을 심었는데 좋은 땅이고 네. 농사를 안 짓던 땅이라 오이꽃이 얼마나 잘 되고 좋았는지 농사의 기쁨을 그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는 오이꽃을 해서 네. 기간마다 그냥 다 희사하고 또 팔기도 하고 그걸 어른님들께서 직접 네. 농사를 지으신 네. 거예요? 아니 이제 힘든 일은 해주고 밭 깔고 네. 이런 것을 네, 이제 물론 예, 그렇지만 그 직원들이 해주고 네. 전작을 하신 네,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이꽃을 직접 농사지가지고 먹으니까 정말 그 기쁨이 농부의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 두 번째 또 농사를 질 때는 네. 벌레가 생기기 시작하더라. 아. 근데 우리는 농약을 쳐가지고 어떻게 그렇죠. 선물을 하냐 없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농약을 무농약으로 하려니까 예. 아침마다 가가지고 아, 기도 마치고 가서 벌레를 잡았어요. 이제 그런 걸 보고는 원장님이 이제 내년에는 하지 말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오이 농사는 인원을 짓고 말고 지금은 이제 녹차 예, 예. 그리고 연잎차 예. 그리고 뽕잎차 아, 이런 차들을 만들어서 판매 원하는 분에게 팔기도 하고 예. 또 우리가 선물로 기쁘게 네. 주고 네. 또 우리가 마시고 손님 대접하고 그래서 뭔가 일이 있다라는 기쁨 예, 예, 예. 그게 너무 좋고 또 그 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조석 신고 목닥 치고 네. 그리고 기도하고 또 누가 돌아가시면 제도 모셔드리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거기는 고창 지금 수도원에는 네 분 어른이 계시죠? 다섯 분. 다섯 분 네. 이제 퇴임하신 원로 어른님들이 계시는데 네. 그 옆에 이제 그 요양원 시설 함께 겸해 있으니까 그쪽에서 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의식이 있거나 그럴 때 도경도 함께 하시는 거죠? 네, 그 안에 일들은 우리가 이제 네. 하기로 했어요. 아.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어린이집도 있고 아. 그러니까 큰
대지 안에 예, 예. 건물 네 개가 있어요. 큰 네, 건물이. 네, 네. 두 개는 요양시설이고 아. 하나는 어린이집이고 네. 하나는 우리 수도원이고 네.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찬타원님께서 선지님으로서 저희 후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 후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새해상 만난 기쁨.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우리가 새해상 만난 기쁨의 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 세상 만난 기쁨으로 늘 충만하시면 건강할 것이고 공부도 잘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세상이 발전할 것이고 그래서 세상 만난 기쁨 그 마음만 놓지 않고 살면은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년에 네. 제일 큰 행복이 뭐냐? 난 원불교 만난 거야. 그래서 전무출신 한 거야. 세세생생 전무출신 할 거야. 그래서 그 행복을 지킬 거야. 그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진들 함께 이런 세상에 연급 주인이 되고 이런 세상에 연급 법사가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찬타원 이수진 원로교무님을 모셨습니다. 찬타원님께서 법어봉독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듯이 우리 회상 창립기에 나오신 모든 선지님들이 그러셨겠지만 찬타원님도 누구나 다 이뤄놓은 곳에서 수고 없이 살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곳에서 내가 창립의 주인이 돼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곳에서 창립의 역사를 이루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표준을 삼고 살아오신 그 일생이 정말 존경스럽고 소중한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초발심, 정말 소중한 그 서원이 동력이 돼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간사 시절 그리고 반농 반선의 그런 생활이었지만 어려운 학창 시절에도 뿌리 깊은 신심과 공심과 공부심의 바탕에서 교화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개척하고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마지막에도 말씀하셨듯이 새회상 만난 그 기쁨 저희 후진들에게 큰 울림을 주셨던 오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찬타원님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고창 수도원에서도 더욱더 정진하시고 저희 후진들에게 많은 기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